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베레아의 사도 바울이 간 이야기들인데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장 사도행전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거기다 줄 걷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거기다 줄곧에 더 신사적이어서 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다 줄곧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날마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상고하느라 날마다 상고하느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기 지금 뭐냐면 데살로니카하고 차이점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점잖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그 안에 있는 헬라 귀족들과 이런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다는 소리입니다. 13절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로부터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 좀 사람들 이름을 잠깐 보시면요. 그 14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거기라면 어느 도시에요? 베레아에 있었다는 게.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베레아에 갈 때는 누구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만 베레아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디모데가 거기에 또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어요? 데살로니카에 따로 이제 있었어요. 데살로니카를 떠날 때.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너는 여기에 우리 제자들이 있으니까 데살로니카에 머물면서 핍박을 각오하고 이분들을 잘 격려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은 실라와 함께 누가도 같이 갔을까요? 베레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따가 아마 디모데가 나중에 이분들이 베레아에 있을 때에 도착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아덴에 내려갈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가와는 같이 내려갈 텐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 제자 훈련을 너희들이 또 뒤에서 시켜라 이런 그 시나리오가 뒤에 숨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뒷배경을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카에 가셨을 때요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바울과 그 동료들이요. 예. 이렇게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이제 내려갔는데요.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형제들이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과 그 형제들을 보호해 주면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갔어요. 베레아와의 거리가 얼마냐면 75km예요. 기억나세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가 몇 킬로였습니까? 150킬로였죠. 그렇죠? 서남쪽으로요. 그리고 이제 지금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내려갈 때가 딱 절반 거리예요. 약 75킬로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항상 어디 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죠. 복음 때문에. 밤중에 75km를 말을 탔는지 걸었는지 내려와서
이제 새벽에 이제 베레아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어딜 갔냐면 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유대인 회당 가면은 별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났죠. 바울에게는 항상 반대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울 이분은요, 거기를 제일 먼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 가면 유대인 회당에 가면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잠자리가 아마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게스트하우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편하겠어요? 예,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바울이 회당에 그렇게 제일 먼저 항상 가느냐? 그럴 때는 바울에게 그 주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줬기 때문에 너는 먼저 디아스포라를 복음화를 하라는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순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완전 이방인의 복음 받는 그 순서가요. 이 순서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일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요. 이분이 회당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요. 우리가 이 1차 여행 때부터 쭉 지금까지요.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핍박이 따라왔어요. 왜 핍박을 했어요? 바울에게? 왜냐하면 바울에게 핍박하는 목적은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가서 그냥 편하게 그분들과 교제하고 간접적으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했으면 핍박 안 줬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기회를 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많죠. 바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이 강한 사람은요, 사람 눈치를 보질 않아요. 사람을 인식하는 그러한 신학이 요새요 상당히 이 신학교회나 이 신학에 이게 점령돼 있어가지고요, 사람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서에서 보면 절대로 사람 눈치를 안 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할 때 이분은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다닌다 그랬어요. 예. 요새는 인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즐겁게 해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요, 이 바울이 핍박을 받아온 여정을 한번 잠깐만 섭렵해봐요. 1차 때부터요. 이제 보시면 제일 먼저 1차 여행 때 주후 몇 년입니까? 주후 46년이죠. 46년에서 48년이 1차 여행이잖아요. 그 2년 동안 이분이 처음에 어딜 갔냐면 구브로, 지금 같으면 사이프러스죠. 구브로에 가가지고 바보란데 딱 그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거기에 거버너, 총독을 복음을 시키려고 딱 갔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유대인이. 유대인 박수 엘리마예요. 유대인이 방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8절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남쪽의 터키 지방으로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아주 강한 도전을 방해를 받은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보통 안디옥은 시리아인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비시디아라는 그 동네의 그 주죠. 거기에 안디옥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덤벼들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이고니온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덤벼들었어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 거기에서 이분은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로 갔어요. 거기서 이분들이요 복음을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같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바울이 이분들의 생각에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바울을. 바울이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이상 바울을 죽은 송장으로 생각하고 던져놓고 갔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소생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이제 이분이 하고는 다시 자기 본부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1차 여행이 끝나는 2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이분이 왜 어려움을 당했나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의 메시지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신약의 용어를 말하면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구속주다. 이분이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다. 요 메시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이것뿐이에요. 바울은 이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방해가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2차 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이 터키 서남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왔다가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는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는 장면이 2차 여행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2차 여행은 주 50년에서 52년이죠. 2차 여행은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거긴 유대인이 없으니까 핍박이 유대인의 핍박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으니까. 근데 또 누굴 통해서 핍박을 해요? 그 점치는 여자를 개종시키는 바람에 그 주인이 돈벌이가 이제 안 되니까 거기에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간수가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데살로니카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요. 유대인 무리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도행전 17장 8절에 핍박을 또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레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와서는 과거에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던 근 3년, 4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했던 이런 고생을 시키질 않으시고는 베레아에 와서 유대의 그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주 그냥 훈련된 강아지처럼 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매일 와서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과 이 경건한 사람들이요. 그리고는 지금 이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 썼잖아요. 누가가 옆에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바울에게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도 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스펀지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는 많은 헬라인 귀족들과 기부인들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갈 때 이분이 분명히 뭐가 그 알레르기 반응이 분명히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이니까요. 쭉 과거를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아마 덜덜덜덜 떨렸을지도 몰라요. 사람이니까 또 무슨 일이 당하겠구나 여기서 내가 이번엔 돌로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만 들여다봐도 그냥 이 닭살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 여기 베르아에서도요 전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주위를 돌려봐도요 한 사람도 얼굴에 인상 뜨거나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불만스러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도요. 모두가 다 진지하게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다 노트 정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트 정리하면서 얼굴을 보니까요. 그 웃음이 있고 네?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만족해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잘못 봤나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도 그 모습들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또 손 들고 일어나서 야 이놈의 새끼 하고 덤빌까 봐 사람들이 움직임에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거예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막 빨아먹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이 순간이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트 정리하시고 눈이 띵그레가지고 딴 생각 절대 안 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힘을 받아요. 내가 더 열심히 전해야지 이분들에게. 스펀지로 빨아잡수시니까 빨아먹는다는 말 제가 안 했습니다. 빨아잡수시니까 주님 저에게 좀 틈하는 것을 주셔서 제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마 바울도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누적되었던 피로가 말이야 쫙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말이죠. 좌절감도 있었는데 그것도 풀리고 고독감도 있었고 배척감 두려움 그냥 쫙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바울에게는 안식년이었어요. 성령님의 위로기간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뭐 어디 딴 데 어디 놀러가가지고 배 타고 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안식년이 따로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누구 때문에? 바울에게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진돗개들이에요. 모두 이 유대인들이. 이 진돗개들인데요. 왕왕왕 짖는 진돗개들인데 성령님이 딱 잡으니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상냥한 삽살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말 잘 듣는. 그러니까 바울이 재충전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이 베레아에서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메이저 대전쟁이 있어요. 두 전쟁이 있어요. 바울에게
주님이 딱 준비한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볼게요. 아덴에서에 일어나는 일이. 거기서 좀 있으면 내려오면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거기 있고 아테네는 유럽의 사상의 센터예요. 유럽 철학의 센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철학가들과 복음을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할 이제 결투를 할 장소가 거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주님이 이렇게 안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는 고린도에 가서 이제 대전쟁을 해야 돼요. 그 두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진돗개들을 입을 탁 막아버립니다. 이 전투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전투,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이것이 다 뭡니까? 다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영적 군사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그분이 말하기를 나만이 아니고 내 제자들도 나와 같이 이 사역을 하는 제자들도 다가 영적 군사다. 영어로는 You are soldier.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군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거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우리 에바브로디도 우리 알죠? 에바브로디도 보고도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동료 군사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 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도 같은 말 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빌레몬아 너는 너하고 같이 있는 자매가 있지 아마 빌레몬의 부인 같아요. 안비아라고 그래요. 너와 같이 있는 네 자매, 네 부인 안비아와 우리와 다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의 우리와 함께 된 군사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도 군사들이에요. 우리 AMI 이 여자분들이요. You are soldier. 네.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탁 들으면요. 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등 여행하는 것이 관광 여행이 아니었구나. 이분의 선교 여행은 영적 전투 그 자체인 거예요. 영적 전투.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는 도시들이 영적 전투장인 거예요. 다시 말해요. 여행 자체가 영적 전투고 방문하는 도시들이 영적 뭐예요? 전투장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25개 나라가요. 다 영적 전투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왜 갔습니까? 일본에 있는 군사들에게 재무장 시켜주는 우리가 해준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또 중국 가잖아요.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군사들에게 재무장 시켜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군인들끼리.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소련 가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전투예요. 자, 우리 이런 관념 속에서요. 보면 두 가지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보면 요것도 적어놓으세요. 이제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한 가지 크리스찬은 뭐냐면 일반 천국 시민들이
일반 천국 시민들이. 두 번째 크리스천은 뭐냐면요. 그 시민들 사이에서 뽑혀 나온 천국 군사들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반 시민이 있고 군인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군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면서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또는 성서에서는 이런 분들 이름을 많이 불러요. 남은 자들, 소수들이, 헌신자들, 복음을 전파해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영과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국 군사의 사명이요. 적어도 한 네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천국 군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 군인이요. 뭐냐? 첫 번째 뭐 하냐면요. 이 사탄에게 빼앗긴 천국 본토가 있어요. 본토를 적에게서 탈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 지방과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가서 다시 뺏어오는 일을 하는 게 이 군사일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또 연계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면서 땅을 점령해 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의 개념은요. 이 사명은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사탄에게 빼앗긴 천국 시민을 적에게서 구출해 오는 일이에요. 그 도시에 들어가가지고요. 바울이 그렇게 해왔어요. 빌립보에서는 누굴 구출했어요? 루디아와 점치는 여자와 간수와 나중에 내가 보면 에바브로디더나 그 도시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탄에게 잡혀있던 그분들을 구출해 오는 일.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상계명 28장 19절 20절 또는 마태복음 24장 14 이 천국이 천국복음의 모든 족속에 가서 그 족속들을 가서 구출해 내오는 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구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출한 다음에 이 탈환된 천국 영토를 적의 공격에서 보호를 해야 돼 군인들이. 우리가 데살로니카를 점령했으면 그걸 이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군인이 되도록.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두 가지 하는 천국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있고 군인 될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 된 사람들을 바울이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전투에 투입하는 그 사람 이름들 우리가 봤잖아요. 야손도 그런 그룹 아닙니까? 루디아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시 전투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그 제자들 35명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분들이 거기서 건전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전투장에 재투입시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번째는요. 이 구출해온 천국 백성들을 그 도시에 있는 백성들을 적의 공격에서 보호시키시고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뭐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많은 사람 천국 시민을 만들어 오고 천국 시민 그 중에서 군사들을 또 만들어 오는 거. 천국 시민을 많이 만든 다음에 그분들 그 안에서 군사를 자출해 가지고 또 나가도록 하는 이런 사명이. 천국 군사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딱 야기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러면 군사 종교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오세요? 기독교는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게 군대 종교네요. 전투 종교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전투라 그러면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잔인한 종교 같은 인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
이건 모순이 됩니다. 무슨 모순이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요건 꼭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할 때 쓰는 말이 요한 1서 4장 16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했던 마태복음 22장 39절 그것이 수평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잔뜩 있는데 무슨 전투 이야기입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럽니까? 이게 기독교의 모순 같습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나 이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하는 걸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대답하나? 기독교는 본래 영적 싸움의 종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독교는 본래 영적 싸움을 하는 종교로 시작이 된 게. 그럼 어떻게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이요.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탄에게 말하는 게, 사탄아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 사탄의 후손과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분을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사탄의 후손은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를 통해 가지고 유럽의 모든 히랍 여러 가지의 신비주의 종교들, 로마의 신비주의 종교들, 아프리카의 모든 토속 종교들, 아시아로 넘어와서 힌두교, 불교, 중국에 있는 모든 도교, 유교, 저쪽에 이제 일본에 있는 신도교, 이런 모든 종교들이 바벨론 종교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바벨론 종교인 사탄의 후손의 종교와 여자의 후손인 기독교라는 이 종교와 싸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제 지금부터 싸움 준비해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이제는 내가 예정된 내 백성을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가라. 그러는 거 먼저. 예?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랬잖아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간 거예요. 영적 이 자녀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주라. 이분들에게 이제 천국 시민권을 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들의 영적 군사가 되도록 해서 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점령하도록 만들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근데 기독교를 보면 이 영적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것이 이 지구가 완전히 다 영적으로 주님의 백성에게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기독교는 전투의 종교죠. 이런 측면에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 종교인데 이 영적 영토를 탈환하고 영적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구출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천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은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영적 군사들만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은 그럼 뭡니까? 그분들은 말이죠, 전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투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해요. 교회가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 나가면 이 세상이 또 재밌어요. 천국 백성이지만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돈도 잘 벌어요. 가정도 행복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교회 나가고 집사, 안수부 집사, 뭐 권사, 장로, 뭐 목사까지 다 포함되죠. 선교사까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은 안 돼요. 분명히 천국 시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는 거예요. 같이 뭐 술집에도 같이 다니고 노래방도 같이 가서 같이 뭐 이미자 노래 신나게 같이 부르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골프도 뭐 돈 내기 골프 마음대로 하고요. 하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연속극 보고 좋아서 같이 박수 치고 놀고 그리고 나 또 주일이다 교회 또 같이 따로 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같이 노는 거예요. 고스톱도 같이 잘하죠. 화투도 잘하죠. 뭐 유행가 뭐 빰치는 게 세상 사람보다도 다 잘하는 거 다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땅 투기 잘해가지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그 기독교인 중에요. 사기도 잘 치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열심히 예수 안 믿는데도요, 뭐 일이 잘 풀리고요, 시간만 있으면 돈 좀 여유 있으니까 헬스에 가서 앉아있고요, 건강한 거예요. 아이돌도 잘 되고, 뭐 재산도 많고, 뭐 다 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십일조도 내고 또 뭐 선교지에도 가끔 따라다니면서 교회 뭐 건축한다 그러면 돈도 얼마 내고 나가 선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또 선교나 교회 어떤 모든 건축할 때도 뭐 할 때도 참여 잘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달콤한 이야기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성경 읽고는 성경에 좋은 내용을 해서 영적 전투 이야기 했다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좋고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뭐가 잘 되고 이 세상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다 할렐루야 아멘. 웬 이 세상 일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오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 세상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저 세상 식구인데 이 세상이 좋으니까 여기서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겁게 살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성서를 전체를 딱 보면 이런 크리스찬이 훨씬 많게끔 주님이 만들어놨어요. 절대로 우리가 비평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나나 여러분들도 이 그룹에 들어갈 찬스가 많아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여기 황 목사도 그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나는 아니다가 아닙니다.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많다는 거예요. 이 그룹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 이 그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계급사이기 때문에 백성이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반 백성이 많아야지만 그 나라가 스트롱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시켜놓군요. 그냥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서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 빼앗긴 영토를 회복해야 되고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차출한 것이 영적 군사들인 거예요. 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차출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게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그룹 속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항상 그래.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그룹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 속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하려면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주님이 뺏어가야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저쪽 나라 생각을 하면서 저쪽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의 생각이 뭔지를 깨닫고 그분 생각과 생각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신기한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되게 우리 보기에는 기분 나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기분 나쁜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상당히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이에요. 한번 성서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이에요. 자, 보세요. 열었어요? 34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 일반 천국 시민은 이 말씀 들으면 뒤로 자빠져요. 그리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으실 때 이것이 누구한테 말하는 건가를 우선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게, 얘들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요것만 딱 잘라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 항상 바울의 편지에도 너희들 주 안에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항상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군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말씀 보면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이건 제자예요. 제자가 그 아내와 또는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왔다는 거예요. 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것만 딱 뽑아가지고 보면요, 아,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네. 마귀들이 쓰는 말씀하시네. 그런 게 좀 심하게 말하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자가 되려면, 이 군사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요, 가족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떤 때는 남자가, 남편이 군사가 되려면 그 와이프가, 딸이, 엄마 나 신학교 가서 나 목사 되고 선교사 되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막막막 뭐라 그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예요. 네? 보세요.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들 다 던져놓고 나 신학교 가서 나 선교사 되겠다 하면 시어머니가 야야 너는 네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에? 애들은 어떡하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엔 유대의 문화가 지금 우리 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불화를 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37절에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군사가 되는 사람은요, 예? 가족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 기독교인은 되는데 예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내 가족 생각 안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가족을 우선으로 하면은 군사가 안 되는데 가족은 사랑해야 돼. 왜 그러면 주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왜 와이프를 주시고 왜 우리 어머니 주시고 왜 가족을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지. 왜 줘놓고 이럽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다 줬다. 이제는 거기에서 포기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 십자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성지함 열어보세요. 이 말씀 하나만 딱 뽑아내면 우리 평소에 많이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hate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이 미워하라는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소리는 마찬가지. 예수님이요. 이 우선순위가. 그러니까요.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영적 군사가 되는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잘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이미 예정하셨고 예정된 나를 부르셔가지고 선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요. 그리고 부르셔 컬링 하셨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이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평생 고생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신 걸 우리가 안 봐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2절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2절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려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왔다는 거예요. 이 분쟁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디비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정확치가 않아요. 디바이드 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리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따님이 군사로서 예정되고 선택되어 불림을 받았으면 부모님들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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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을 분리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52절에 보세요.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리, 분쟁하다가 디바이드, 분리하다는 말이에요. 한국말은 분쟁이라고 썼는데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분리하리라 분쟁하리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이 가족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가족이 시끄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왜 그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이 그런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 일반 천국 시민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시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일반 천국 시민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투가 달라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일반 천국 시민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 그러신다고요. 거꾸로요. 그러는 그러면 가정 화평해라. 그러신다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 순종해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해줘라. 자녀들이여 부모 순종해라. 부모들이여 자녀들 사랑해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직장에서도 이 너희들 상관에게 순종해라. 너희들 상관들아 직장의 상관들아 부하들 사랑해주라. 에베소서 6장 5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너희들끼리 수평 사랑해라 서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불리움을 받은 영적 군사들은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의 거침돌이 되는, 방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게. 주님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걸 쭉 보시면 뭐예요? 가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우리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내가 안다? 이게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가정이 가장 힘든 거. 이 특히 남자들이 이 불리움을 받았을 때 어떡하지? 내 새끼들은 내 와이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제자들도 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쫙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십자가인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아파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걸.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진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제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은 너희 가정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왕국을 책임지고 좀 넓혀라. 내 백성들 네가 좀 가서 해방시키고 그 사람들을 네가 군사화시키는 일을 좀 해봐라. 그러면 네 가정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면 우리 가정을 그럼 100% 보증이요. 저는 증인이에요. 저는 이런 삶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아까 마지막에 보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일반 천국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 안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잃는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계급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 세상에서요. 영적 군사들은,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얻으리라. 저 세상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패러독스가 이 복음에 또 있는 거예요. 이 패러독스. 여러분들, 군사가 되면 이 세상에서도요. 의식주 걱정하면 군인이 아니죠. 왜요?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움하는 군인들이 자기 의식주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다 대줘요? 정부에서 다 대줘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야, 나는 영적 군사인데 군인이 말이야, 에? 자비량으로 군인하는 군인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 말은 군인이 돈 벌면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열심히 따블따블 뛰면서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나는 군인이지만 너희들에게서 봉급 안 받으면서 나는 밤에 일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 이런 말하면서 군인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한 사람이라도 실종할까 봐 자기네 헌금 가져갔다고 뭐라고 말할까 봐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써요. 만약에요 자기가 지금 군인인데 주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아닌데 군복을 입고 지금 군인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가짜 군인이요. 그렇죠? 그런 사람 주변에 꽤 있어요. 이 가짜니까요. 군복 입고 영적 군사처럼 하지만요. 행동은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어요. 의식주 걱정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군인인데 매일 돈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목사인데도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선교사들도 가서 아이들 걱정만 하고 이러면 그것은 군인이 아니요. 이 군인은 항상 전투 훈련을 해야 되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투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영토를 탈환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노예된 천국 백성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일이 군인인 거예요. 또 이렇게 불러들은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군인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 군인이에요.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하면서 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서 쫙 다녔어요.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도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제 이렇게 딱 준비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해방시키고 그 중에 또 소수이들을 군사 요원으로 훈련시키고 이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사람은 이 전쟁을 되게 힘들게 하셨다. 왜? 수천 킬로를 행군하면서 갔던 거예요. 자동차도 없었고 가는 곳마다 강력한 적군이 대항을 하고 있었고
임무가 완수가 된 후에 이분은 꼭 자기 제자를 그 점령지에다 놓고는 또 작전상 후퇴하면서 딴 도시로 또 들어가서 또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러다가 지금 베레아에 딱 온 거예요. 예수님도 보시건 바울아 너 수고했다. 너 좀 쉬어라.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진돗개들을 전부 다 입을 다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앞으로 있을 큰 전쟁 아덴과 고린도 전쟁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쉬도록 하신 거예요. 저희들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인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과 이분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AMI 우리 권석들은 제가 볼 때 안 그러면 이 교회에 주님이 보내지질 않으세요. 군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이 전투 일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헌금이 그분들의 다 필요한 데 쓰이고 또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이분들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군인들이 또 우리 일본, 러시아, 중국으로 이제 또 나가야 되고 이번에 중국 가는데 몇 사람 정도 모였습니까? 물어보니까 꽤 많이 지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 가면은 조금 불편할 거예요. 일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그 할빈 쪽에는 그래도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어서요. 괜찮아요. 네, 그 맛을 좀 드리고는 다음에는 언제 기회 있을 때 좀 시설이 나쁜데 한번 가봐야 돼. 네, 화장실도 없고 땅을 파서 돌멩이 걸쳐놓고 그것도 가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허허벌판에. 그런데 좀 가서 보셔야 돼. 군인은 아무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천국 시민들과 영적 군사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군사들로 선택하시고 이제 부르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소중한 것이 상대적으로 소중하게 안 보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주님이 더욱 소중하게 보이는 시각으로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면 나머지 모든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은혜, 이 믿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적인 간섭하심과 격려해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